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담블릭의 제롱입니다. 오늘의 리뷰는 바로 이 HG 빌드다이버스 리라이즈의 건담 이지스 나이트. 첫인상 리라이징 건담을 위한 부품. 만들고 나서 본체도 나쁘진 않네. 그치만 리라이징 건담 부품. 발매는 2020년 8월 22일에 했고요. 가격은 행가로 2300엔입니다. 좀 셉니다. 그래서 국내 정가는 27,600원이고요. 빌드다이버스 리라이즈의 이제 키맨처럼 약간 키맨까지는 아니지. 뭔가 탱커 역할로서 이렇게 톡톡히 또 일을 하고 있는 친구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리라이징 건담의 이 부속품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연결 조인트들이 전부 다 여기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뭔가 딱 그거 보자마자 완성하자마자 한번 합체나 시켜볼까 막 그런 생각이 먼저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좀 안타까웠던 부분이 있다면은 이름은 이지스 건담입니다만 이지스 건담이라고 해야 되나? 일단 프라모델 자체는 관절이나 주요 부품은 인피니트 저스티스 걸 그대로 갖다 쓰고 있고요. 외형만 약간 이지스 모티브로 해서 약간 몇 방울 첨가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 특히나 뭐 종아리나 얼굴 같은 거. 나머지는 솔직히 이지스 건담을 연상시키냐? 하기엔 좀 애매한 감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이걸 이용을 해서 HG 이지스 건담이 리바이브가 될 거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관절 구조도 다르고 이지스 건담이랑 호환할 수 있는 부품도 따로 보이지도 않고 좀 아쉬워요. 자, 그러면 바로 리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건담 이지스 나이트 외형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이지스 건담을 모티브로 만든 그런 건프라입니다. 근데 솔직히 이지스의 모습은 많이 보이진 않더라고요. 일단은 뭐랄까 뭐 런너 볼 때도 그랬지만 관절이나 이런 건 주요 관절은 다 그 인피니트 저스티스 걸 쓰기 때문에 솔직히 이지스 리바이브가 가능할까? 라는 게 궁금증에는 그닥 안 될 것 같은. 일단 완성 후에 첫인상은 그거였어요. 이지스 없는 이지스 건프라 같은 느낌? 적어도 이제 안면부 여기는 이지스 건담을 거의 빼다 박았습니다. 이 페이스 디테일 같은 부분이라든가 발칸 같은 부분들. 그런데 이제 이지스 건담 치고는 센서가 너무 짧다 같은 느낌도 들어요, 살짝. 그리고 이제 뒤통수 부분은 이제 센서 거대하게 하나 들어가네요. 그리고 블레이드 안테나는 금색으로 사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몸통은 이거는 거의 뭐 건담 에이지 같은 느낌이던데 이지스 건담의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검은 색깔 이 포인트들은 여기는 세 군데가 스티커 사용을 하는데 딱 그냥 내부를 채워주는 용도로만 쓰이는 그런 느낌의 스티커였습니다. 그리고 백팩 부분 이쪽은 뭐 대단히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다른 건 몰라도 이 변형했을 때 이제 기수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쪽 디테일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패널 라인도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요 캐노피 부분이 파츠 분할로 되어 있어요. 전 당연히 스티커겠지 했는데 스티커 안 써더라고요. 그리고 팔 부분 여기 어깨가 이게 어깨에 딱 붙어 있는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백팩이었습니다. 백팩 쪽에 이 더블오라이저 마냥 태양로 마냥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파츠였어요. 그리고 이 연두색 부분도 이제 메탈릭 그린으로 해서 이쪽은 사출로 되어 있습니다. 파츠 분할이 되어 있어요. 놀랐습니다. 당연히 여기도 스티커 쓰겠지 했는데 전혀 스티커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살짝 벗겨보면 안쪽에 진짜 팔이 드러나죠. 이렇게 해서 안쪽에 관절이 보이는 형태로 해서 이렇게 팔, 꿈치까지 다 이게 외부 장갑에 씌우는 형태의 그런 조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커트가 좀 두툼하더라고요. 앞부분의 아머도 그렇고 사이드 부분도 그렇고 두툼합니다. 그리고 뒤쪽은 역시 약간 두툼한 형태. 약간 디테일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오히려 괜찮았어요. 보기 좋았고요. 그 사이드 스커트 쪽도 마찬가지고 전면부 여기는 조금 많이 두텁다라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뭐 어색한 수준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고관부 중앙에 검은 색깔 스티커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리 부분이 얼굴에 이어서
그나마 이지스 건담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디자인 자체는 이 발목 위에부터 무릎까지는 이지스 건담의 디자인을 많이 갖다 썼더라고요. 특히나 이렇게 드러나 있는 프레임 부분이 있죠. 원래라면 일반적인 프레임이겠지만 이지스 나이트는 금색깔 파츠로 파츠 분할되어 있습니다. 요런 분할도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다리 자체의 디테일은 그냥 저냥 뭐 나쁘지 않다 수준이긴 한데 이 무릎부터 해가지고 자세히 보면 접합선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정중앙으로 가로 지르는 접합선. 이게 잘 안 보이지만 조금만 자세히 봐도 중앙에 아예 접합선이 그대로 드러나죠. 요런 식으로. 그리고 앵클가드 부분은 요거는 이제 나이트라는 이름에 걸맞는 형태의 디자인이죠. 약간 스파이크 같은 부분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발 부분, 발 앞부분 보면은 이지스 건담스럽습니다. 가운데 좀 갈라져 있고 막 이런 거 보니까 이지스 건담스럽습니다. 근데 발꿈치 부분이 이렇게 보면은 옆에서 보면은 뭐지 이게 싶은데 이제 발 안쪽에서 보면은 주먹. 리라이징 건담의 이 손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가. 자, 다음은 가동입니다. 목 자체는 볼관절이 좀 자유롭게 움직여 주더라고요. 근데 볼관절과는 다르게 이제 턱 부분이 이 좌우에 있는 이 목 주변에 간섭이 심합니다. 그래서 고개를 돌릴 때 좀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근데 뭐 들고 숙이는 거 하나는 기동차입니다. 그쵸? 그리고 어깨를 봐야 하는데 일단 백팩을 좀 넘겨놓고 보겠습니다. 프레임 자체가 안쪽에서 빠져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고 어깨 관절 자체도 크게 들어질 수 있도록 안쪽이 움직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인피니트 저스티스 관절을 그대로 갖다 쓰고 있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여기는 가동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윗공간이 너무 휑하게 뚫려 있더라고요. 뻥 뚫려 있는 느낌이어서 오히려 어깨를 움직일 때 너무 약간 휘청거리는 느낌이 있지 않나 막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묘한 느낌이에요. 어깨 내부 관절만 있는 게 아니라 어깨 바깥쪽도 관절이 있긴 하거든요. 크게 들어지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위를 휑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이렇게 백팩을 덮은 상태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앞쪽에 이렇게 커버가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게 빠지네. 그래 요거 얘기하려 그랬어요. 이 백팩 프레임이 볼관절로 되어 있거든요. 얘가 볼관절인데 레일을 만들어 놨습니다. 앞뒤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뒤로 갔다가 앞으로 뺐다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뭔가 굳이? 라는 느낌이었어요. 오히려 이 볼관절이 지지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넓어져서 오히려 잘 빠지거든요. 이거 아니 뭐 그렇다고 볼관절이 어마어마하게 깊숙이 들어가 있냐 뭐 그것도 아니에요. 살짝 하니까 빠졌잖아요 지금. 이거 굉장히 잘 빠지지 않나요 이거 지금? 뭔가 전반적으로 상체는 나쁘지 않네 라고 하고 싶은데 이게 굉장히 거슬립니다. 그리고 팔꿈치는 이중관절로 상당히 크게 굽혀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외장과 외장이 만날 정도로 엄청나게 움직여주고요. 허리는 관절이 인저잖아요. 안 좋을래야 안 좋을 수가 없습니다. 좌우 회전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가슴이 상하 가동하는 것도 그렇고 많이 움직여줍니다. 거기다가 이 골반 부분에 회전축이 존재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렇게 좌우로 또 회전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죠. 그리고 스쿼트 가동이 전체적으로 뭐 나쁘지 않은 수준에 다다라서 다리 움직이는 것도 편합니다. 근데 이제 프레임이 인저였잖아요. 인피니트 저스티스였잖아요. 골반 뒤쪽 기믹 존재합니다. 다리 벌릴 수 있고요. 고정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사이드 스쿼트가 뒤쪽으로 넘어가는 기믹까지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뭐 프레임이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다리 움직이는 거 하나만큼은 뭐 누구 하나에게 지지 않습니다. 절대 남부러울 거 없는 고관절. 근데 얘가 계속 빠지네. 전체적으로 좋았고요. 그리고 무릎은 당연히 관절 인접거 쓰니까 이중관절 크게 완전히 굽혀지는 형태. 그리고 할 말 많은 발목. 자, 일단 앞꿈치가 이런 식으로 펴지고 굽혀지는 기믹이 존재합니다. 이런 건 좋습니다. 그리고 발목은 그냥 저냥. 예, 그냥 저냥 뒤로 뻗는 거 그냥 저냥 앞으로 굽히는 거 좀 낫습니다. 근데 발목이 좀 많이 헐겁습니다. 심지어 이 주먹되는 나중에 리라이징 건담에 주먹되는 발꿈치도 헐겁습니다. 이게 이유가 프레임이 벌어져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는지 보려면은 이 프레임을 봐야 합니다. 일단 손목은 빼고 리라이징 건담 손 빼고 보면은
좌우 조립으로 되어 있는 프레임입니다. 그쵸? 요거를 이렇게 꽉 눌러서 조립을 해놓습니다. 근데 여기에 골관절인 애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프레임은 벌어지게 됩니다. 아, 조였을 때보다 벌어졌고 손목도 좀 헐거워진 느낌 들고요. 여기다가 발목까지 끼워버리면은 가만히 있던 애가 그대로 벌어져서 틈이 생겨요. 틈이 생겼다는 건 이 발목 위에 쪽도 그렇고 이 발꿈치 쪽도 그렇고 다 헐거워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서 뒤를 한번 이렇게 꾹꾹꾹 눌러주셔야 좀 더 튼튼하게 고정이 되는데 그럴 바에는 그냥 이 프레임 조립하실 때 좌우 접합을 해버리세요. 그냥 접착을 하면 괜찮습니다. 여기를 왜 그냥 통짜로 만들지 왜 좌우 조립으로 하게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 다음은 구성입니다. 일단 본체가 들어있고 무장 한 세트랑 런너리스 스탠드가 또 하나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은 리라이징 건담 합체용 조인트 3개. 요건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킹 모드라든가 이제 합체했을 때 쓰는 가슴 클리어 파츠가 있고요. 그리고 액션 베이스 조인트. 이거는 인저랑 같은 걸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임펄스 빔즈에서 따온 빔 파츠들. 그리고 정크는 이제 저스티스 나이트 때 쓰던 것들 부품들이랑 임펄스 빔즈에서 빔 파츠들이 좀 남습니다. 이 빔 파츠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쓰시면 될 듯 해요. 그럼 먼저 메인 무장 라이테이 샷 랜서 카이. 기존의 저스티스 나이트 부품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중간에 빨간 색깔 파츠들이 굉장히 두껍고 커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비교를 해봤을 때 굉장히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렌스 자체도 굉장히 더 커 보이고요. 보는 맛이 있었어요. 같은 부품을 사용하는데도 색깔이랑 중간 파츠만 가지고도 큰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쉴드인 이지스 쉴드.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마음에 들었는데 안쪽에 들어가는 쉴드 본체는 저스티스 나이트 때 썼던 거랑 같은 걸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바깥쪽 부품 아무것도 안 쓰고 그 위에다가 이 금색깔 부품으로 아예 덮어버리는 그런 형식입니다. 근데 쉴드 자체가 좀 더 커 보이고 아니 실제로 더 크죠. 더 크고 두꺼운 느낌이 세서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실제로 어디 빌드하거나 그럴 때 써먹어도 괜찮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퀄리티였고요. 그리고 이 안쪽에 들어있는 게 바로 레바테인 빔 레이피어. 요거는 이 빔 파츠에서 하나 빼와서 쓰는 겁니다. 레이피어라고 합니다. 약간 느낌은 저건데 퀸만사에 들어있는 그런 빔사벨 느낌인데요. 그러면 간단하게 지금 이 무장들 가지고 포즈 한번 취해볼게요. 역시 장점이라면 저스티스 나이트 때도 그랬지만 이 쉴드를 쥐는 손잡이가 각진 부분이 존재해서 각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그런 게 있었죠. 각도 고정하고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거. 먼저 굉장히 베이직하게 한번 포즈 취해봤습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일단 쉴드가 거대해서 이 부분은 정말 마음에 들고요. 움직일 때 어깨라든가 이렇게 엄청난 간섭은 없었어요. 그래서 쉴드가 크지만 잘 들고 있을 수 있었다는 거 아주 좋았고요. 그러면은 다른 포즈도 한번 취해보죠. 역시나 좀 베이직한 포즈로 한번 취해봤습니다. 무난무난하게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은 대망의 킹모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킹모드! 일단 킹모드는 모드만 놓고 보면은 이렇게 머리 위에서 블레이드 안테나에 추가적인 부품이 이렇게 전개되고요. 그리고 가슴에 클리어 파츠가 들어가고 굳이 따지면 이렇게 해서 킹모드가 완성입니다. 그럼 무장은 뭐냐? 따로 무장을 만드는 거죠. 자, 먼저 스커트를 빼주고요. 스커트 빼고 좌우 다. 다음에 쉴드 안쪽에 있는 부품들은 전부 다 빼놓습니다. 다음에 렌스에서도 이런 렌스의 앞부분은 빼준 다음에 자, 이렇게 아까 뺐었던 스커트 부분을 여기다가 끼워줍니다. 그리고 쉴드 뒤쪽에 조인트에 맞춰서 이 렌스를 손잡이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었으면 앞부분은 이렇게 생겼고 뒤는 이렇게 생겼고 예, 이 뒤쪽에다가 이제 빔 파츠를 끼워줄 건데요. 아까 봤었던 임펄스 빔즈에서 나온 그 클리어 파츠들을 각각 3mm 조인트에 맞추어서 끼웁니다.
자, 이렇게 다섯 개의 빔팟을 끼워주고 나면은 요게 케라우노스 하이퍼 빔소드. 근데 뭐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원한 빔소드는 이거보다는 좀 더 거대한 애니메이션 속에 나온 그 거대하디 거대한 그 빔파츠를 원했는데 결론은 이거네요. 결국 그냥 지금 그냥 빔이 뿜어져 나오고 있는 걸 상상을 해야 되는 건가? 아, 그리고 어느 정도 각도 조정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좁혀서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자, 뒤에서 보면 좀 더 각도가 좁아진 느낌. 자, 손에 들려볼까요? 포즈를 취하실 때는 일단은 손에다가 렌스를 어느 정도 포즈를 맞춰 놓고, 끼워서 맞춰 놓고 포즈 취하는 게 좋겠죠? 자, 이것이 바로 킹 모드. 포즈는 박력 있고 좋은데 역시 빔 파츠 박력이 떨어집니다. 포즈 박력은 좋아요. 아주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스탠드 없이도 중심만 잘 잡아주면은 들고서 잘 서 있습니다. 옆에서 보면은 이 뒤쪽에 있는 이거 스테빌라이저 형태로 좀 쓸 수 있는 그런 파츠라고 할 수 있겠네요. 기수 부분이 약간 나중에라도 하나 뭐 투명 아크릴판 같은 걸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게 힘들다 그러면은 뭐 다른 재질 이용해도 상관없을 것 같기도 하고 단순한 프라판 이용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럼 변형을 한번 해볼 건데요. 먼저 할 거는 고속 순항 모드. 일단은 여기서 어깨 장갑은 아니고 예, 백팩 쪽 바인더를 빼주고 이 흉부 외장 추가 외장을 빼줍니다. 요거를 자 이렇게 빼내면은 가슴에 밋밋한 가슴이 드러나게 되죠. 자 요렇게 한 상태에서 머리 돌려주고 그리고 손도 이 손등이 뒤를 바라보게 손목을 돌려주고 그리고 다리는 살짝 쿵 모아줍니다. 자 이렇게 발도 모아주고 가지런히 다음 스쿼트 내리고 예, 사이드 스쿼트 아래쪽으로 좀 내려주고 이 기수 부분 올려서 머리도 가려주고요. 머리 완전하게 가리게 되죠. 그리고 살짝 이제 백팩 프레임도 살짝 들어줍니다. 그리고 팔 살짝 벌려서 얘가 이제 날개 대용처럼 쓰이게 되니까 살짝 쿵 펴주면서 골반을 헤까닥 하고 돌려버리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다시 팔을 차렷 자세로 해주면 이 날개 위쪽으로 팔이 일자로 놓이게 되죠. 그리고 스쿼트 살짝 들어주면서 무릎을 살짝 굽혀줍니다. 물론 앞꿈치는 이렇게 예, 접어주고요. 자, 잘 각도 맞춰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빼뒀던 어깨 장갑을 다시 끼워줍니다. 쉴드도 조인트 위치랑 이런 거 다 바꿔줄게요. 손잡이 부분도 수납해주고 조인트 위치도 가운데로 옮겨주고 자 조인트 위치 다 바꿨으면 저 팔뚝에다가 수납을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반대쪽에는 렌스를 수납해주면 변형 완료! 자 이렇게 고속 순항 모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약간 크루즈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래쪽을 보더라도 적어도 머리는 가려놨습니다. 근데 이 흉부 파츠가 요게 이제 남게 되는데 솔직히 그냥 씌워놔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거든요. 뭐 요거는 취향에 따라서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지스 건담이라는 이름 달고서 이런 변형은 이지스는 이런 건 없는데.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이지스스러운 강습 전투 모드 만들어 볼게요. 다시 모빌 슈트로 돌아왔고요. 이 상태에서 역시 어깨 장갑부터 빼줍니다. 백팩이라고 해야 되나 계속? 아예 헷갈리네. 그리고 프레임 살짝 뒤로 넘겨주고요. 그리고 머리는 바로 돌려주고요. 자, 이 상태에서 손등이 앞을 보게 만든 뒤에 손등 앞을 보게 만들고 이렇게 만세! 자, 그대로 팔뚝을 회전시켜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회전시켜준 다음에 그리고 골반을 그대로 돌려줍니다. 다음에 사이드 스쿼트를 이렇게 회전시켜서 살짝 날개처럼 살짝 이렇게 펴주고요. 오케이. 다음에 이 먼저 빼놨던 이 어깨 장갑 부분 이거를 손목 조인트가 있거든요. 이 손목 조인트에 맞춰서 슬라이드 장착.
자, 장착 완료했으면 그대로 무릎과 함께 발도 쭉 펴고 그대로 접어줍니다. 이지스 건담처럼. 자, 이렇게 하면 끝인데 여기에 이제 빔 파츠들을 적용시켜 줄 수 있어요. 발바닥에 3mm 조인트 있습니다. 여기다가 맞춰서 적용하고 빔 끼워주고 마찬가지 반대쪽도 그렇고 이제 위에도 그렇고. 자, 이렇게 하면 빔 파츠를 정면으로 향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 외에 다른 조인트들 사용을 하면 이렇게 안쪽으로 모아줄 수도 있습니다. 한번 해보죠. 자,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빔 파츠를 안쪽으로 모아주는 형태로도 바꿔줄 수가 있고요. 솔직히 말하면은 이지스 건담의 이름을 하고 있지만 솔직히 이 변형도 이지스 건담은 아니죠. 사실 그냥 실루엣만 대략적으로 따라한 건데 원래라면 막 골반 열리고 가슴 열리고 그래야 돼가지고 복부에서 스킬라 꺼내고 그래야 되니까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냥 정말 이 모습은 팔다리 벌려가지고 가운데로 모은 것 뿐이지 이지스 건담 형태의 변형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리고 코어 파이터도 있습니다. 코어 파이터 뭐 변형 되게 많죠. 코어 파이터는 오히려 심플하더라고요. 이렇게 일단 대략적으로 MS로 돌아가 볼게요. 일단 다리 쪽, 이 무릎 아래쪽으로 빠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요거 필요 없고요. 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요 백팩 부분, 백팩을 빼도 이 기수 부분은 남기 때문에 이거 분해해 줍니다. 자, 몸체에선 이렇게만 있으면 되고요. 아까 이제 순항 상태, 순항 모드처럼 기수도 내려주고 얘도 날개도 펴주고 그리고 골반도 돌려주고 여기다가 이제 무장들도 수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쉴드도 조인트를 좀 빼주고요. 짜잔, 코어 파이터 완성입니다. 일단 팔다리가 다 떨어져 나갔잖아요. 예, 지금 떨어져 나간 부분들은 다 리라이징 건담에 합체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합체용 파츠 다 주고 그리고 이렇게 코어 파이터 형태로 이제 추가적으로 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봐야겠죠. 자, 그럼 이번엔 대망의 코어 체인지 리라이징 고! 바로 리라이징 건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별책 부록처럼 들어있는 리라이징 건담 합체 매뉴얼이 따로 있고요. 만들어 볼 건데 예, 만들어 볼 거예요. 사실 리뷰 전에 보통 한 번쯤은 만들어 보는데 얘는 안 만들어 봤습니다. 일부러 뭔가 먼저 만들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따로 만들진 않았습니다만 이거 바로 리뷰에서 고장 만들어 보도록 하죠. 뭐 근데 사실 안 만들어 봤어도 어떻게 만드는지는 다 알 것 같아요. 일단 여기 이지스 나이트에 포함되어 있는 조인트 3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3개가 필요하고요. 이거는 이제 백팩 연결용 엑스바이 킬랜더의 날개를 장착하기 위한 조인트고요. 이거는 코어 건담을 워돔에 장착하기 위한 조인트고요. 그리고 이거는 엑스바이 킬랜더의 무장을 워돔에 장착하기 위한 조인트입니다. 자, 그러면은 해보도록 하죠. 먼저 일단 코어 건담만 필요하니까 유라벤은 싹 빼버리고요. 나머지들은 하나하나 어떻게 변형하는지 과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어 건담 만들었고요. 준비는 일단 발 쫙 펴서 이렇게 허벅지 뒤쪽으로 발바닥을 붙여줍니다. 쫙 펴서 가슴은 이렇게 전개한 상태로 두고 빔사벨은 밑으로 두고 이러고 코어 건담은 준비가 끝! 가만히 있고요. 자, 이지스 나이트 같은 경우는 킹 모드로 만들어줍니다. 가슴에다가 클리어 파츠를 먼저 끼워주도록 하죠. 이렇게 끼워주고 자, 먼저 무장은 일절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무장은 싹 빼줄게요. 자, 그리고 가슴 빼주고 흉부 다음에 백팩도 빼줍니다. 백팩도 천천히 그리고 분해한 백팩은 잠깐 이렇게 분리해서 조인트를 위에서 아래로 바꿔줍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지스 나이트에서 팔도 빼고요. 팔 완전 빼주고 무릎 아래쪽도 빼줍니다. 자, 이렇게 쏙 빼주세요. 그리고 발꿈치였던 부분을 여기가 손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앞쪽으로 해서 손 만들어주고 이 앞꿈치는 이렇게 완전히 접어주면은 이게 팔도 그리고 팔은 손등이 뒤로 가게 하고서
여기도 이렇게 돌려줍니다. 예, 조인트에서 팔꿈치 접었을 때 네모난 조인트가 위를 바라보도록 한 다음에 어깨 장갑의 아래쪽 조인트에 맞춰서 끼워줍니다. 자, 이렇게 최대한 접을 수 있는 만큼 접어주고요. 반대쪽 마찬가지. 그리고 다시 백팩 쪽에 연결할 때 이렇게 조인트를 가장 뒤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해주면 이지스 나이트도 준비가 끝입니다. 자, 다음은 엑스 발키밴더. 일단 백팩 분리를 해야겠죠. 백팩은 통으로 필요하니까. 그리고 무장도 분리를 할 때 네, 대건은 그대로 두고 요 버스터 부분만 가져오고 발, 신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발키랜더의 신발을 버스터 쪽에다가 결합해놓고 이렇게 하면 여기가 이쪽도 준비가 끝이네요. 날개는 그냥 요 상태 그대로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워돔포드. 자, 워돔포드 같은 경우 일단 다리를 분리를 시켜놓고요. 이렇게 분리해놓고 자, 팔을 옆으로 뻗어서 팔꿈치를 뒤쪽으로 접어주고 밑으로 이렇게 모아줍니다. 원래 이제 다리가 끼워져 있던 조인트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허리 돌리듯 슉 하고 돌려주고요. 다음에 우리가 이제 워돔포드 리뷰할 때 봤었던 슬라이드 기믹과 뚜껑 개폐 딱 해주면은 이쪽도 거의 준비가 끝나가네요. 다리는 완전히 편 다음에 이 스커트, 거대한 스커트 아래쪽에 있는 거대한 조인트 여기다가 맞춰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비가 끝났고요. 아까 봤었던 이 조인트들 이제 본격적으로 활용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 워돔포드 리뷰할 때 스커트 뒤쪽에 이상한 조인트 있다고 그랬죠. 여기다가 얘를 맞춰서 끼워줍니다. 야, 합체하는 조인트가 맞더라고요. 그리고 이 조인트에다가 이 버스터 부분을 그대로 장착을 해주고요. 이 사이 부분에 사이에 맞춰서 딱 이 신발 끝부분에 맞춰서 끼워주면은 쏙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꼬리 형태가 되고요. 예, 지금 바닥에 딱 닿았죠? 그리고 이제 코어 건담 이지스 나이트의 가슴 아까 떼어낸 거를 여기다가 먼저 장착을 해줍니다. 이렇게 살살 잘 벌려서 장착하면은 쏙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원래는 이제 팔 끼우는 곳에 원래가 아니라 팔 끼우는 곳에 그냥 팔 끼워주면 되고요. 예, 원래 코어 건담 합체하듯이 이렇게. 그리고 이 워돔포드에 끼우는 조인트 이걸 코어 건담이랑 도킹을 해줄 건데 스탠드 끼우듯이 코어 건담에 먼저 끼워주고 워돔포드 아래쪽에 보면 왠지 합체할 것 같은 조인트예요 라고 했던 거 여기다가 맞춰서 잘 맞춰서 쏙 들어갔네요. 아주 딱 들어갔네요. 다음은 자, 이지스 나이트의 백팩을 코어 건담의 백팩에 장착을 해줍니다. 잘 맞춰서 어깨 잘 맞춰서 그리고 코어 건담의 골반 부분에 이 발키랜더의 백팩을 끼워줄 거니까 조인트 그리고 발키랜더에서 블레이드 안테나 빼서 코어 건담에 장착! 자, 완성! 리라이징 건담! 뭔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듯한 이 느낌이 예, 굉장히 당황스럽지만 이게 아무래도 그 제가 느꼈던 감정은요 너무 그냥 약간 예상한 것 같은 거의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와서 그래서 좀 사실 부담스럽거든요. 아, 워돔포드가 가장 덩치가 크니까 하체는 워돔포드겠네? 아니 그럼 코어 건담을 쓰긴 쓸 텐데 어떻게 쓰는 걸까? 아, 설마 막 이랬거든요. 뭔가 더 말을 하고 싶은데 이렇다 하게 말을 못하겠고요. 일단은 스탠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스탠드 이렇게 세워서 아래쪽에 맞춰서 자. 스탠드에 올린 다음에 공중 액션도 취할 수 있으니까 살짝만 한번 공중 액션 맛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유라벤 건담에 들어있는 빔사벨을 이 끝부분에 끼울 수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이게 하이퍼 빔사벨이라고 해요. 근데 파츠 자체는 그냥 유라벤 거 갖다 쓰는 거 근데 말이 끼우는 거지 그냥 걸쳐놨거든요. 끝자락에다가 발가락에다가 발가락으로 빔 파츠 잡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액션 포즈
리라이징 건담. 근데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지금 약간 정들었어요. 네, 보다 보니 아무래도 보다 보니 정드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이쯤 되니까 약간 귀엽게 보이기도 하고요. 약간 귀엽게 보이기도 하고 뒷모습 보면은 약간 이게 뒷다리처럼 돼가지고 약간 그 켄타우로스라든가 막 뒷모습은 약간 그 다간에 나오는 페가소스 세이버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예. 약간 예 보다 하도 많이 보니까 이제는 약간 정드는 기분이 들어요. 그리고 밑에서 보기보다 살짝 위에서 바라보는 게 비율은 좀 더 좋아 보입니다. 또 그 와중에 예, 발 부분이 얇아지는 게 이게 좀 쭉 한 쭉 뻗은 것 같은 기분이어서 그런가? 아래보단 위에서 보는 게 더 자연스럽다는 거. 근데 뭐 다 좋은데 포즈 잡을 때 계속 이거 어깨 빠지거든요? 되게 좀 많이 불편하거든요, 이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아, 뭐 정드는 거랑은 별개로요. 처음 봤을 때부터 느꼈던 건데 이 팔 부분, 지금 이지스 나이트 발이잖아요. 다리 부분이잖아요. 양말 손에다가 끼워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사실. 기다란 막 종아리까지 오는 양말 팔에 싹 씌운 다음에 약간 뱀놀이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그리고 크기 궁금해하실 분 계실 것 같아서 언제나 수고해주시는 퍼스트 리바이브 갖고 왔고요. 퍼스트 리바이브의 대략적으로 두 배 됩니다, 지금. 대략 두 배. 사이즈는 생각보다 많이 큰 편이에요. 그나저나 진짜 보다 보니까 정들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도 계속 보면서 예, 미운 정도 정이라니까 이게 보다 보면은 계속 정들 거예요, 조금씩. 뭐 이제는 귀여워 보이기까지 하네. 아, 근데 그러고 보니까 9월 달에 이거 합본 나오지, 맞다. 합본이라. 참고로 기믹이나 기본 구조는 같기 때문에 아루스 코어 건담도 태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뭐 그냥 코어 건담처럼 완벽하게 호환은 안 됩니다. 팔 지금 부품 벌어져 있는 데다가 그리고 이제 발 처리가 곤란해가지고 옆으로 꺾어 놓는 데다가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완전히 깔끔한 호환은 아니지만 일단은 기본 구조가 같아서 아루스 코어도 할 수 있다 라는 거.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리라이징 건담 이지스 나이트 리뷰해봤고요. 일단 옵션들이 리라이징 건담을 만드는 옵션들이 다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혹시 완성하시고 싶으시다면 이지스 나이트가 필수가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난 어차피 9월 달에 이제 그 금색으로 된 합본이 나오니까 난 그냥 합본 살래 하시는 분들은 합본 사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길 바라고요. 재룡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버블실! 네, 여러분! 이지스 나이트, 아니 리라이징 건담... 아무튼 재밌게 보셨습니까? 리라이징 건담까지 만들어봤는데요. 합체 조인트가 이지스 나이트에 다 있다 보니까 이제 완성하시려면 무조건 사야 되는 그런 물건이 되기도 했네요, 어떻게 보니까. 근데 뭐 합본 나온다고 하니까 뭐... 그건 뭐 그거대로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차라리 그쪽으로 알아보시는 게 나을지 모르겠다. 아무튼 일단 점수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 리라이징 건담의 점수가 아니라 이지스 나이트에 대한 점수입니다. 참고해주세요. 일단 외형은 10점입니다. 솔직히 많이 놀랐어요. 외형 정말 잘 뽑혔고요. 비율도 좋았고 그리고 뭐냐 스티커 거의 없고 스티커는 정말 필요한 곳에만 쓰고 심지어 약간 색깔 채워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오히려 스티커이지 않을까 싶었던 거는 오히려 파츠 분할로 되어 있어서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비율 같은 경우도 꽤나 잘 잡혀 있어서 아주 좋았고요. 다만 이제 가동 부분에서는 7점입니다. 사실 발목이 한몫하죠. 발목 구조를 왜 그렇게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영상에서 이야기했듯 조립할 때 접착을 해버리세요. 그게 훨씬 편할 겁니다. 예, 그리고 발목이 가장 치명적이긴 했지만 어깨 부분이 위에가 너무 휑하게 비어 있어가지고 움직일 때 편하게 움직이는 건 좋은데 약간 관절이 막 꿀렁꿀렁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자연스럽게 잘 각도 잘 맞춰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게 대단히 문제점이 되거나 아니면 큰 단점은 아니니까 이건 예, 발목이 가장 컸죠, 딴 것보다. 그리고 이 무장 같은 경우는 무장은 8점입니다.
이게 뭐 쉴드 큼직큼직하고 좋고 랜스 다 좋은데 하이퍼 빔소드 빔 파츠가 왜 그렇게 되는지 도저히 머릿속에서 이해가 안 가요. 예, 차라리 이 금액대에 그 거대한 빔 파츠 하나라도 조그맣게라도 하나 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 패트 재질 가지고 하면 하니까 예전에 더불어 HG 나올 때는 오건담에 GN패더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 그런 식으로만 했었어도 훨씬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일절 없다라는 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랬을까? 아니 어떻게 보면은 애니메이션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크게 임팩트를 주는 장면이었잖아요. 그래서 캐릭터가 와 제가 저런 면이 있어? 막 그랬는데 실제 프라는 그렇게 안 나오니까 왜 그랬을까 싶어요. 그리고 기믹 부분에서는 저는 7점입니다. 왜냐면은 이지스라는 이름을 썼는데 사실상 이지스 없는 이지스 모티브였어요. 이지스 없는 이지스 모티브. 그게 일단 변형을 하고 나면 이지스 건담스럽게 변형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정작 그 안에 이지스 건담을 연상케 하는 거는 그냥 팔다리가 앞으로 나왔다는 것 뿐이지 그 어떤 것도 이지스랑 닮지는 않았었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지스? 지금 물음표가 사실상 이 이지스 나이트 같은 경우는 리라이징 건담이 되기 위한 부품이었던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 굉장히 잘 뽑아놓고 프라도 꽤 잘 만들어놓고 얘는 이름만 이지스였던 거지. 그렇다고 뭐 부품이 실제 뭐 이지스 건담 리바이브가 나오게끔 호환할 수 있는 게 있냐? 그것도 아니다 보니까 얘는 뭐지? 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가성비는 8점. 가성비 같은 경우는 역시 일단 빔 파츠의 부재가 좀 많이 컸어요. 임펄스 빔즈를 넣어준다기보다는 그냥 킹모드용 거대한 빔 파츠 하나가 있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2300엔입니다. 예, 그냥 이지스 건담, 이지스 나이트만 생각해보면 2300엔? 왜 이렇게 비싸지?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에 뭐 거대한 빔 파츠가 들었다 그러면은 나쁘지 않네 라고 생각을 해볼만 하죠. 근데 그렇다고 얘 단품으로 딱 이렇게 전시를 한다기보다는 결국은 리라이징 건담도 한번 만들어 봐야 되는데 합체하고 나면은 얘는 부품맹이잖아요 결국은. 뭐 되게 안타까워요. 물론 이지스 나이트 단품으로 봤을 때 상품 자체가 완전 별로냐 뭐 그것까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뭔가 그 정도 금액을 지불할 네임밸류라고 하기엔 뭔가 2% 부족한 감도 있고 어스리 건담이 더 나아 보이기도 하고 약간 머릿속이 좀 복잡해지더라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HG 빌드다이버스 리라이즈의 이지스 나이트 리뷰해봤습니다. 뭔가 이지스 리바이브는 뭐 안 나올 것 같지만 그래도 뭐 네, 나름 이제 이 리라이징 건담이라는 상징성 큰 합체 잘 봤고요. 그리고 그걸 위한 또 하나의 뭐 희생되는 프라라 말이 이상한가? 아무튼 합체용 파츠를 막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는 그런 좋은 친구였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법칙!